다음은 뉴스타운의 손상윤 대표님을 연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대한민국의 죽일놈 진짜 많죠? 자, 오늘 이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선포하자고 합니다. 이제 광주 5.18은 가짜 민주화는 땅속에 묻어버리고 3.10 태극기 애국 혁명운동이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광주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무장폭동입니다. 거기에 북한군이 깨었으면 일검남침 전쟁 범죄입니다. 이런 사악한 무리들이 79년 우리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우리나라를 거짓으로 지배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80년 민주화 강풍이 불 때 광주 5.18이 그 위에 탑재해서 어느덧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고난스럽고 고독하겠지만 우리의 애국 국민들이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 운동은 비폭력이어야 됩니다. 광주 5.18은 무장폭동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집회는 순수한 민주화 무폭동, 민주화 운동입니다, 여러분. 태극기 집회만이 비폭력이요, 민주화요, 평등이요,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을 그동안 지배해온 종북추사파 무리들은 거짓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애국 국민들이 하나로 깨어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 흘리고 눈물로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추사파 독재 살인정권은 오로지 이 자유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드루킹 특검 아시죠? 자, 김경수가 구속됐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라 가짜 대통령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특검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문재인이 혼자 가도 되겠습니까? 경인선 누굽니까? 김경숙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두 사람을 감방에 보냅시다, 여러분. 자, 제가 구하겠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을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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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특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구속되겠죠? 네. 문재인과 김정숙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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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해우전선을 DMZ를 허물었습니다. NLL을 허물었습니다. 국가안보를 허물었습니다. 이자야말로 내우회안의 요적죄를 저했습니다. 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면은 이자는 당장 체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포하라! 문재인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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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뭉치고 하나가 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하나로 뭉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합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